네, 어젯밤 성산읍에 예상치 못한 시간당 70mm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이로 인해 주택과 농경지가 물에 잠기는 등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당초 기상청이 예보한 강우량은 5에서 40mm, 빗나간 강우량 예측이 피해를 키웠습니다. 보도에 김지우 기자입니다. 폭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주택가에서 배수 작업이 한창입니다. 지난밤부터 양수 펌프를 활용해 물을 빼냈지만 워낙 많은 비가 내린 탓에 날이 밝아도 작업은 끝날 줄 모릅니다. 마당 텃밭은 손수 심어놓은 채소들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빗물이 가득 찼습니다. 집 입구에 빗물 차단벽을 세워봤지만 사방에서 들이닥치는 비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놀래 죽이에요. 막 놀래는 살려줄 생각이 다 해주게. 저기 물안 들어가게 하지는 밤새도록 가자는 푸는 거라. 많은 비가 내리면서 주택과 차량이 침수되는 등 모두 40여 건의 피해가 접수됐습니다. 또 낙뢰로 인해 제주시 우도면 450세대에서는 정전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생채기가 적지 않아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갑작스러운 폭우로 농경지 곳곳이 침수되면서 농작물 피해까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저리 지역에 밤한 9시 30분에서 10시 30분에 비가 억수로 많이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마을 이사무소 운동장이 침수되는 그 현상이 없었는데 어제 저녁에는 한차 8대가 침수가 돼가지고 17일 하루 강수량은 송당이 146.5mm, 성산 137.9mm, 주자 92.5mm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성산 지역은 10분 동안 내린 강수량이 26.9mm로 2004년 25mm 이후 역대 가장 많았습니다. 또 1시간 동안 74.7mm의 집중호우가 쏟아졌는데 이는 지난 2007년 75.5mm에 이은 9월 기준 역대 2위에 해당하는 기록입니다. 서해상에서 동쪽으로 느리게 이동하는 저기압에 의해 만들어진 폭이 좁은 강한 비구름대의 영향으로 17일 오후 시간당 40에서 7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렸으며 예상치 못한 기습폭우와 이로 인한 피해가 잦아지면서 더욱 철저한 대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지우입니다.